부조한 양이에요, 첫째. 저희 둘째 고양이 설이요. 설이. 일곱 살이요. 얘는 자동차 보닛 안에서 네. 구조된 아이거든요. 대답도 하네요. 둘째 호동이입니다. 어, 이거 애기네요? 예, 완전 애기예요. 비 오는데 하수관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했거든요. 집에서 들릴 정도로 막 혼자 막 우는 거예요, 밖에서. 로또야. 하반신을 막 집이 끌고 다녀가지고 똥칠을 하고 네. 설사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네. 일단 격리를 좀 시켜놨어요. 또 이거를 구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아이고 귀여워. 어, 똥 났네. 어, 똥 났어. 네, 얼른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자, 가만히 있어요.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. 혼자 절대 못 누니까. 다리를 못 쓰니까 그냥 제 생각에 혈액순환도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우와! 고등이 나왔다. 뒷발만 못 쓸 뿐이지 다른 악기랑 똑같아요. 간식! 간식 먹자. 오케이, 땡큐. 자신감 있지. 아이고. 밑에 밥을 좀 챙겨주는데 네. 밥을 먹고 다니는 아이였어요. 네, 엄마가. 네. 근데 어느 순간에 악갱이 세 마리를 이 하수구 옆으로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. 비가 오는데 하반신을 끌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.